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굿모닝. 7월 17일 수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도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죠. 우후! 화이팅! 나도 할 수 있다! 우! 자,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화이팅을 외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만한 그런 날은 잘 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시장 상당히 지금 변동성 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어린아이처럼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비유 괜찮았습니까? 바라보니까 그렇게 뭐 괜찮은 것 같진 않은데요. 어쨌든 자 전일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면 미국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다우존스 0.09% 하락, 나스닥 0.43% 하락, 반도체지수 마이너스 1.07%. 자 유럽은 그에 비하면 이거 뭐 갖다 붙이기인 것 같은데 유로 달러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수출업체에 좀 좋지 않느냐 뭐 그런 뉘앙스로 살짝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유럽은 이렇게 보시면 미리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 시도 넣는 그런 독일, 영국, 프랑스. 프랑스가 가장 강해요. 프랑스는 여기 가까이까지 전고점 인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전일 뭐 하락 미국 하락 한 것은 강하게 신고가 돌파하면서 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분쟁 중에 지금 관세 부과 또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또 상당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구글이 중국하고 유착돼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라는 그런 발언들 때문에 팡주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란과는 상당히 좋은 진전을 이루는 대화가 있었다 하면서 이란 체제에 정권교체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유가가 또 하락을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정유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 일부 금융주들은 양호한 모습, 그것이 전일 미국 시장이고요. 자 파리를 방문하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전히 똑같이 말을 하면서 잠깐 반등하는 듯 했으나 제가 새벽에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다우존스는 뭐 약보합 정도인데 나스닥은 좀 빠졌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이거 뭐 스트레이트로 4, 5일 올라오다가 슬쩍 밀린 건데 그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조금 찜찜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영철님, 기영님, 짱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잠깐 볼까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잘 가다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박 밀려버렸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평선 240일 하나 빼고 다 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 그래도 밑으로 빠지다 좀 땡겨서 다행이긴 한데요. 오늘 미중 간에 무역 분쟁 우려 있다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중국 오늘 10시 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처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안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홍일님도 반갑고요. 시리님도 반갑고요. 에드님도 반가워. 자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요새 컨디션 되게 안 좋아요. 감기 기운 짜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카피도 있던데요. 자 니케이도 여기 상단은 잘 넘어가지 못하고 단기 박스권 여기 241과 여기 20일, 60일 인근한 여기 박스권 안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일본은 비교적 미국하고 동조화 많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야간 선물 시장. 안 펴져 있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야간 선물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하락 마감했고요. 이거 중간에 그거 좀 봐야 되니까
미국 선물시장 잠깐 봐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10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보안을 좀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말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시장에서 좀 빠졌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추가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과 디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오르면 그것을 틈타서 상방으로 베팅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출렁거리면서 못 올라가게 했다가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처럼 뭐 미국이 되게 많이 빠지진 않았으니까 밑으로 세게 쏘겠습니까? 많은 일단 야간 선물 시장은 하락폭 좀 있습니다. 왜 안 돼? 파일 분석, 아직도 파일 분석이냐?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매끄럽지 못하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시장 특히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20일과 60일에 저항권인 2100을 얼마나 잘 뛰어넘느냐, 저항을, 그것이 상당히 중요 포인트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저점 부위, 깨졌던 저점 부위를 잘 못 넘어가고 그 부위에서 강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하게 반등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훨씬 좀 보기가 좋네요. 그죠? 제가 증권사를 좀 바꿨는데, 자, 전일 0.38% 야간 선물시장 빠졌고, 외국인 1552계약 매도했고요. 풋옵션 한 15% 정도 상승, 콜옵션 11% 하락,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약보합, 노프라블럼. 자, 상승 강하게 했던 유가 그대로 내려 꼽히면서 다시 이제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이래 돼버리면 이거 추세 전환 실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에 좀 들어오시죠? 자, 이런 종목들 많아요. SK텔레콤도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위를 뛰어넘으려다가 못 뛰어넘고 안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여기 박스권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위로, 유가도 위로 강하게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와, 좀 많이 빠졌어. 57달러, 61달러 인근 가다가 대박 밀렸네요.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집니다만 닥터K는 다음 주 정도 돼야 지수 향방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이냐, 앞전에 한 70일 정도 올랐는데요. 이 기간이 63일입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 더 남았어요. 일주일이면 다음 주 말 정도 돼야 되겠죠. 7일이니까, 그죠? 거래일 기준으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 그 와중에 다음 주 안 정도에서 여기 인근 2125 정도를 강하게 돌파 시도 온다? 그러면 위쪽 방향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아직 다음 주기 때문에 큰 흐름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와우.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죠? 자, 날짜 매치 이거. 여기 보면 38일 정도거든요. 35일 됐어요. 이번 주말 정도 되면,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아까 올라갔던 그 폭 반등하면서 날짜 어느 정도 매치됩니다. 그럼 다음 주 중반 후반 정도에 강한 반등 조짐 보이면 일단 위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봐야 됩니다. 일단 날짜상 그렇게 매치되고 있다. 뭔가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다음 주 정도가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자, 눈에 딱 보기에도 20일 60일 딱 위에 포진하고 있고 여기 위에도 이평선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그래도 양호한 흐름은 외국인이 많이 사들어온다 이거죠. 제법 사들어옵니다. 여기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 빼고 나면 제법 사들어와요. 6월 말부터. 6월 말은 언제입니까? 그죠? 여기. 와, 그죠? 좀 더 밑에 한번 볼까요?
6월 말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 이전에 매도세 좀 했었으니까. 6월 18일 정도부터 조금 매수세 잡혔네. 6월 18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부터 반등 시도 나오면서 외국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근에는 조금 수익도 나고, 배팅도 좀 강하게 했는데, 빵빵빵 무너졌습니다. 빵빵빵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 좀처럼 안 사그러듭니다. 여기 당연히 여기에는 수익이 지금 현재 크게 좋지 않을 겁니다. 왜? 외국인 수급이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위주로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체감은 별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은 여기 깨지면 안 된 저점 깨졌기 때문에 그죠? 대박 깨졌어요. 여기 올라오니까 어떻게 된다? 지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바뀐다고요. 쉽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682 돌파한지 여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2100 돌파 여부 체크하셔라. 자,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받아야 된다. 그 상황에서 수급이 동반돼야 되는데 코스닥에는 차익 실현 물량 5G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강하게 갔던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도 제법 나오고 있어서, 자, 바이오가 흔들리면서 박살나면 바이오 때문에 빠지고, 바이오 하루 슬쩍 잡아주면서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세 업종들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 또 휘청거리고, 결론적으로 코스닥은 아직 멀었다, 안 좋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선물이 2만 8천 계약 정도로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 이후로? 그냥 단순 계산으로 6월 만기일 이후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돼 가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뭐 매수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현물 코스피도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고 선물도 매수해 들어오니까 나쁘진 않는데 차별화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차별화가 뭡니까? 평등 아니지 않습니까? 평등은 골고루 잘 가야 평등인데 차별화는 뭡니까? 가는 놈만 가는 차별화 나온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추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야. 그럼 뭐만 간다? IT 전기전자만 막 가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괜찮았는데 윗부위 고점 부위에서 좀 애매한 위치다 해서 추세는 살아있는데 하지 않겠다고 차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밑으로 빠졌어요. 자, 일본의 추가 규제 대상으로 자동차 거론이 좀 되고 있으니까 휘청휘청 합니다. 그죠? 나머지 괜찮은 섹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가는 놈만 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가는 놈만 가는 장이 연출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체감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동시효과 시원찮네요. 그죠? 야,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고 두드려 맞는 건 같이 두드려 맞고 그러고 있습니다. 야, 요새 동시효과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나와요. 현재 동시효과 상으로는 코스피가 0.9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 재미없어요 요새. 좀 올라가고 그래야 광분도 좀 하고 제 주특기 여러분 보셨어요? 하고 이렇게 광분도 한번 하고 할 텐데 시장이 워낙 개떡이니까 광분할 기회를 안 줘요. 아이고 참. 자, LG전자 7만원대 지켜야 됩니다. 한테 지켜야 되고요. 잘 안 무너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거 무너뜨리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바 아닐 거다 이거죠. 외국인이 여기 인근부터 사들어왔던 외국인이, 그런데 그 외국인이 이 외국인인지 몰라도 기관은 막 끊임없이 때려패고 있고, 사실 외국인이 사들어온 거 보고 믿고 들어갔는데 최근에 외국인도 좀 매도가 나오니까 좀 거시기 해요. 자, 대우조선에 전일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자, 인탑스가 좀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 조금만 더 상승하고 하면 모양이 괜찮아서 홀딩했는데 이틀 연속 그냥 뚫어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아, 저 자동차라는데 휴대폰 부품 쪽으로 시원찮아요. 전일 외국인 매수세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삼성전자. 자, 47,000원이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이거는 뭐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강하게 돌파할지가 중요한데 47,000원에 한번 틀어막히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상황도 그렇고, 47,000원에서 틀어막힌다 싶으면 약간 줄였다가 다시 눌려주면 46,000원권 때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는 전략 나쁘지 않아요. 에드님 참고하시고요. 다른 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아마 시리님도 삼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 7번. 자, 카카오. 일단 매수 단가 위에 있고요. 대림산업도 위에 있습니다. 일단 양호. 자, 무조건 다 빠지는 것만 아니에요. 자, 셀트리온 강한 반등세 계속 지속되어야만 20만 건까지 갈수 있다. 까지 있죠. 좀 참고하세요. 47,000 가면 튕긴다 싶으면 던져버리세요. 절반. 그리고 더 처진다 싶으면 더 줄이고 다 던지지 마세요. 혹시나 대응 못할 수 있으니까 46,000원권 아까 좀 밀리면 다시 사놓고 그 전략 쓰십시오. 한 번에 치고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 들어요. 자, LG전자. 야, 진짜 지루한 하방 경직. 이거 보십시오, 이거죠. 여기서. 며칠째 기고 있습니까? 와, 미치겠어요. 그죠? 이 말은 참 지키고 싶다. 이 말하고도 같이, 맥을 같이 하는데, 야, 삼성전자 1.4% 빠져버려. 야. 자, 셀트리온 상승 출발했으니까 양호하고요. 여기 18만 7천원 안 깨면 양호입니다. 일단 여기 깨고 내려가면 또 긴장하셔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노선 18만 1천원이에요. 목표치는 20만까지 끌고 와본다. 카카오 양호. 20일 안 깨면 양호. 대우조선의 양호입니다. 그냥 그만하게 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다지고 있어요. 그죠?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을 위한 다 지고 있는 과정이다 보고 LG전자 오늘 갈수 있는 진짜 갈수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그동안 갔던 놈 조지고 LG전자 하나 빨갛거든요. 이거 순환매입니다. 업종 내 순환매 나올 수 있어요. 좀 가자 오늘 진짜 한 3%만 가자 많이도 말고 갈수 있어요. 가자. 그래야 영철이도 마음 좀 편해지지. 그지? 아유. 형도 마음 안 좋아, LG전자 때문에. 아유. 삼성전자? 쫓아가면서 패지는 마세요. 그죠? 먹은 거뭐 있다고. 그죠?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20일 지키고 있으니까, 들고 갈 만하다, 이 말이에요. 야, 참, 영철이도 진짜 마음에 들어. 영철이라 그럴게. 자, 형이 궁금한 거 있다. 30대, 40대. 어디야? 빨리 남겨봐봐. 20대 아니야, 혹시? 아유. 30대, 40대. 빨리 남겨봐봐. 그래야 내가 좀 어떻게 편하게 할지,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지. 일단, 신세계까지 관심 있어요. 신세계 여기 올려놓지 않았는데. 사시죠 했는데 아무도 안 사가지고 그냥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30대 오케이. 형이 뭐 형하고 띠동갑도 넘는데 그지? 편하게 해도 되겠군. 나머지 다 홀딩입니다.
SDI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 이거 여기서 주가면서 좀 그렇다 했거든요. SDI 주식.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우리 한분 계세요. 말 조금 안 들어요. 다 던지면 좋겠다 해도 3만 던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을 좀 내세우는 그게 사람도 이렇게 점점 크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눈에 뭐가 좀 들어오시거든요. 조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까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과 제 의견과 이제 조금 충돌하는 지점이 오고 있는 거죠. 그죠?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 여러분들의 생각 존중하는데 제 말을 수렴하는 정도도 조금 좀 많이 해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에듀님하고도 연관됩니다. 그죠? 바이오 자꾸 안 좋다 하는데 자꾸 바이오 저 들어가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끼는 마음에서 다 드린 말씀드립니다. 야, 바이오 하루쯤 금 올라가더니 또 비리비리. 아이고 참 뭡니까? 도대체. 자, 시장에서 연속성 있다 없다? 테마주가 테마나 주도주를 할수 있으면 하려면 한 3, 4일씩 쭉쭉쭉 하면서 랠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하루쯤 금 올라가고 삑. 그죠? LG전자 좀 가나? 가자. 와, 진짜 밀리지 말고 인간적으로 7만 5천원까지만 가자. 나또더 위로 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7만 5천원가 튕겨내면 팔아버릴 겁니다. 딴데 가서 복수하면 돼요. 그죠? 오늘 외국계 매수세 좀 잡히네. 야, 시장 완전 박살이에요. 잠깐만요. 일단 이거부터 좀 볼랍니다. 대우조선은 그냥 노 프라브럼. 그죠? 노 프라브럼. 여기 단단하게 받치고 있어요. 인탑스 좀 올라가자야. 야, 얘 워낙 좀 가벼워서 자, 5%가 막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손절 라인을 조금 느슨하게 잡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자, 국민연금 사 들어오고 하는 판국에 핸드폰 케이스 1위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제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기다려 볼랍니다. 삼성전자 조정받고 있는데 빨간불 보이죠? 반등 조짐 보입니다. 노 프로블럼 들고 갑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 좀놀 모양인데 카카오 자 고점 인근에서 단기 고점 인근에서 삐리삐리 하고 있습니다만 20일 안 깨고 있으니까 아직 홀딩 딱 매수 단가. 자 기관 외국인 이 미친 모처럼 사두는 거 보십시오. 벌겋습니다. 대림산업 양호. 이거 시리님 갖고 있죠? 시리님이 최고 마음에 들어. 어쨌든 간에 사자함 전부 다 샀어. 가지고 있다. 7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올라가는 이거 먹으세요. 갖고 올라가십시오. 네 하는 건 갖고 있다는 거잖아. 제가 기억하거든 어느 정도. 자, 셀트리온은 전일 강한 반등세 이후에 여기 처지면 별로 곤란한데, 그죠? 좀 주춤하고 있어요. 자, 바이오. 오늘도 뭐, 그만 합니다. SDI. 여기서 딱 수돕했네. 추가로 더 밀리면 곤란. 그래도 참, 대단들 하세요. 뭐가 대단하다 하는가 하면 어저께도 한 11시 가까이 그죠? 10시 넘어서까지 같이 또뭐 방송 참여하고 하시다가
아침에 또 이렇게 같이 만나 뵙고 하니까 참 좋네요. 자, 이것도 제 의견 별로 안 들렸어. SK텔레콤 이거 상담해서 끊으라고 했는데 끊었으면 좋았잖아. 밑으로 처집니다. 이거 좀 그래요. 위로 강하게 못 뚫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지금 보이기로 위로 강하게 뚫고 가기 좀 그래요. 현재 아직 좀더 걸릴 것 같아요. 5G가 좋아가지고, 그죠? 5G가 좋아가지고 막 갑자기 핸드폰도 많이 팔리고 뭐 급증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G 전자도 더 처지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애들 아침에 한번 적당히 체크할 거 체크했고. 야, LG전자에 뭐야? 업종 내 순환매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야, 오늘 가는 거냐? 오늘 가는 거냐고? 야, 진짜 사람 그렇게 애먹여놔 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이세 삼두마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여기 주춤하게 만들고 여기 밑에 단에 있는 LG전자 오늘 드디어 가네요. 야, 밀리지 말자. 진짜 좀 가자. 가야 돼. 자, 75,000원권 정도에서 끊어낼 겁니다. 약간 손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가가지고, 이 위로 스트레이트 이렇게 가기가 만무예요. 가다가 밀리고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끊어내고, 딴데 강한 쪽으로 따로 붙을 겁니다. 그럼 돼요. 시장은 코스피 0.66% 하락. 갭 하락하고, 추가 하락할지 말지 지금, 아, 눈치 보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선물. 자, 1,400개 가까이 때리다가 찔끔 들어올립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오늘 뭐가 좋다고 왜 개인들은 이렇게 사들어온가 모르겠어요. 콜 옵션도 13억 사들어온다고? 여기가 어디가 그래 좋아가지고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콜 옵션 들어오는데. 아이고. 개인이 콜 옵션 많이 들어올수록 더안 갑니다. 위로 안 갑니다. 시장은 개판. 용감한 우리 개미 군단들이 또 끝내주게 사들어오고 있다. 셀트리온, 낙폭 좀 있습니다. 빠져요. 빠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본인이 클릭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20만 4천원에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깨지면. 그 위에 있습니까? 2만원 밑에 있어요. 지금 2만원 가까이 밑에 있어요. 자, 인탑스 2% 오르는 거 봐봐. 야, 일단 양호. 삼성전자 뭐, 큰일 났다고 다 도망가자 그랬습니까? 반등 나와요. 일단. 와, SDI 강해. 대분 끌어 땡깁니다. 자, 왜 갑자기 반등하느냐? 시장이 반등하니까. 시장이 반등하니까. 조금이라도. 그죠? 닥터케이는, 시장 연동되어 있는 대표 우량주 위주로 합니다. 저한테 맨날 무료 문자 들어오는, 회사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아직도 그거 안 빼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종목 추천하면서 자랑질하는지 내가 보려고요. 참 기도 안 차더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무슨 종목 해가지고 그래 좋다고 자랑질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맞나? 맨날 1,000원짜리 가지고 많이 올랐다 10% 올랐다 그러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네. 여기 사서 여기서 먹었다고 좋다고 합니다. 이 좋아요? 좋아요? 10분 이내 좋았다 말았겠네. 이 거래량 하나도 없는 거 이거 가지고 저가 찔끔 사가 저가 야 이거를 잘했다고 맨날 자랑 전화 옵니다. 이거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니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솔직히 말해, 이거 여기 사서 여기서 먹고 팔고 나왔다 좋다는데, 우리 지금 유료방 회원들처럼 회의 갔다가 이거 못 보면 군냥 끝났고 하루 지나니까 그냥 박살인데, 이거 좋아 보입니까? 이 개별 종목한테 억하심 좀 없어요. 그냥 하는 행태들이 전부 이래요. 지금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이건 그래도 만 원짜리라도 되지. 천 원짜리, 얼마짜리 사가지고, 전부 다 이래, 전부 다. 길게 가지도 않아요. 아침에 폭 갔다가 폭 빠지, 고대로 빠집니다. 그걸 가지고, 저건 수익 난다고 좋아라 하는데, 길게 한번 가보자, 이거죠. 누가 더 오래 살아남고, 그죠? 자, 오늘 전일 총깨부리처럼 전일 쭉쭉 빠지던 인탑스 올라가고 LG전자 올라갑니다. 그나마 좋네요. 그죠? 야, 이거 봐봐. 5G가 하루 냉탕 온탕을 막 반복을 하네요. 야, 참 5G 참 황당해요. 황당. 그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됐어요. 나머지 다 그냥 홀딩입니다. 제약바이오 하루 전일 반등 찔, 뭐 찔 거면 아닙니다만 전일 하루 반등하더니 오늘 그대로 또 밀립니다. 여기 IT 전기전자 중에 같은 놈 주춤하고 그 밑에 딴 비교적 야호. 자동차 반등 그래도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죠? 나머지 막 그만 제약바이오 시원찮고 5G 하루 주춤하더니 5G 괜찮고 남북경협 그 다음에 뭐 이런 쪽 다 현재 별로. 여기까지 다 이렇게 쳐도 되겠네. 별로네. 자동차 부품이 하루 하더니 여기까지 다 양호.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같이 보시는 분들 있죠. 이걸 이제 루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들, 그걸 루틴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한국말로 뭐가 좀 적절한 게 있을까요? 어쨌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 제가 하는 루틴이 몸에 좀 배일 때도 됐어요. 아, 지금 현적을 뭘 한번 체크해 봐야 될까요? 그렇죠.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환율, 1180원대는 저항대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봐야 될까요? 또 이제 뭐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요거 일단 캡처하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해외, 미국, 선물, 해외 선물 어떻게 되느냐. 그거 또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쭉 하다 보면요. 시장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죠? 비교적, 그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방송 계속 꾸준하게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할게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조회수가 많이 줄었어요. 자, 그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셀트리온 방송을 되게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셀트리온 좀 하락 추세 전환도 하고 좀 시원찮지 않습니까? 최근이 아니라 근 1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 예전에 상당히 타이트한 변동성 윗방향일지 아랫방향일지 있을 때는 제법 많이 보신 것도 같았는데 그 때문입니까? 어쨌든 셀트리온
방송을 제가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셀트리온이 주가가 약세니까 제 방송 더 안 보는 듯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맨날 데일리 방송을 하니까 그죠? 방송이 좀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올라오니까 그죠? 많게는 두 번 세 번이 올라오니까 비슷한 제목 비슷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의 호기심 내지는 그죠? 시청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을 많이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 중입니다. 딴 게 아니라 데일리 방송을 하기는 하는데 그죠? 편집할 시간은 없어요. 제가 방송할 시간도 모자라가지고 하는 판국에 뭐 좀 더 엑기스 뽑아가지고 10분씩 이렇게 뽑아 놓으면 편집하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고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지금도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른 분 계시면 2300 빨리 넘고 싶습니다. 자, 2280 정도에서 막혀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힘차게 해봐요. 와, 시장 밑으로 쳐졌어요. 자, 마이너스 0.84%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66% 하락. 와, 왜 와 하는가 하면 이 5일을 딱 깨고 내려가거든요. 지금 안 좋아요. 아휴. 그거 모양인가 봅니다. 중국에 다시 관세 때릴 수 있다. 그죠? 중국에 다시 관세 때릴 수 있다. 딱 하니까 그냥 힘없이 그냥 밑으로 쳐지네요. 중국은 이제 10시 반에 개장했는데, 막 1%대, 2%대 빠진다 이러면 이제 진짜 또 곤란한 상황 생기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크루나 대림산업 약간 플러스 카카오 보합 우리 매수 단가에서 보합이에요. 대우조선해 양 그만 LG전자 올라가고 삼성전자 버틸만 하고 인텁스 3.3% 올라가고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게 지금 예상이 되니까 이거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되네. 대우조선해양은 외국인 오늘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오래간만에 외국인 매수세 잡혀 오래간만에. 야. 인텁스 휴대폰 부품 비실비실한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좀 들어가 볼만하다 생각합니다. 저. 자, 우리는 인텁스 중간 배당도 받습니다. 해당 돼요. 회사가 좋아가지고 중간 배당도 주겠다는데 뭐 그렇게 쫄 이유 뭐 있습니까? 삼전? 야, 비실비실하네. 오늘 중요해요. 밑으로 쳐져버리면 또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여길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홀딩. 셀트리온 조심하세요. 밑으로 또 열렸습니다. 장대 연봉이 장대 양봉 좋았어. 계속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처지죠. 별로 안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잠깐 지켜봅니다.
자, 지금 우리 종목들은 지금 뭐 좀 그만 해서 그래 시장 밑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아, 외국인 선물 매도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약세예요. 전일 셀트리온 3% 인근까지 2.5% 가던 거 그대로 다 토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잠깐 아침에 말씀 못 드렸던 DRAM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7.6% 낸드 플래시 2.8% 정도 상승했으나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요. 해당 업체들이 재고 물량 한 2, 3개월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니까 예전에 지나온 상황들을 보면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바로 즉시 반등 잘 안되더라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 전망대로 내년 정도까지는 반도체 업황은 별로일 거다 일단 그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네요. 인탑스 야 미쳤어요. 혼자 올라갑니다. 3.7% 좋은 거죠. 그죠? LG전자. 그동안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오늘 반등 좀 합니다. 반등 계속하자. 강하게. 카카오 대림산업. 크게 걱정할 정도 아니고. 대림산업은 단기 낙폭 과대 있고 비교적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갔거든요. 여기 10만 6천원권은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밑으로 밀려도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적당히 처리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건설주 중에 이게 가장 좋아 보여요. 저는 실제로 여기 사서 여기서 15% 먹고 난 다음에 던지고 나니까 그냥 쭉 빠졌고요. 다시 매수단가 인근 와가지고 다시 산 겁니다. 사고 팔고 그거 한번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 셀트리온에도 그렇게 적용해 보시고 셀트리온은 우리 유료 회원께서 가지고 계셔서 제가 핸들링 하고 있는데 바이오주는 전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야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보고 있는데 그냥 골고루 쭉 빠졌습니다. 골고루 옆에 있는데요 캡처해야 되니까. 자, 그냥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저께의 출렁거림을 단박에 회복하려는 조짐이 나오고 있어.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 깨졌던 현대차 같은 경우 14만 6천 원권 여기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은지 봐야 되고, 기아차도 전고점 4만 4천 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오, 프리덤, 반가 반가. 2주마다 볼수 있다더니 벌써 2주 됐냐? 안 그래도 요새는 또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LG전자도 여기 72,000원권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비실비실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그건 며칠째입니까? 한두 셋넷 그건 2주째 여기 이걸 하방 경직이라 하거든요. 그죠? 여기를 안 밀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반등 여기 안 깨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 반등 좀 나오면 좋겠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가장 좋기는. 그냥 쭉쭉쭉쭉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휴, 웃음만 나와요. 대우조선해양 여기 단단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수급 괜찮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하고, 인터옵스 오늘 말아 올려야 돼. 여기 위로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해야 돼. 내일까지.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 매도세 좀 넣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샀잖아. 그죠?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친구에 나온 대사인데 그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장동건 그죠? 어저께 좀안 좋은 슬픈 소식이 있던데, 물론 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전일 유튜브 방송까지 봤던 분인데, 정두원 전 의원이, 그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참 듣고, 참 인생 무상이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카카오. 노 프라블럼 이거. 그분이 딴거 다 그냥 차치하고 국회의원이면서 4집 앨범을 낸 가수고, 연극 무대에도 올라섰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잘 자. 그런 주의를 하는데 저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몰랐었는데, 한 분이 인생을 마감하니까, 그렇게 한번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 주더라고요. 상당히 아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딴걸 떠나서 그냥. 자, 시장은 기간 외국인 현물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선물을 3,700계약 매도 때리면서 스트레이트로 빼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 좋아요. 코스피도 반등권은 세게 밀리면 안 좋은데, 5일선 다시 양대 시장 다 이탈합니다. 이거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콜 옵션 줄이지 않고 더 늘어납니다. 안 좋아요. 환율은 변동 없고. 콜 옵션 30% 40% 빠지고, 풋 옵션
60% 80% 상승. 코스피 코스닥 1% 가까이 하락. 삼성전자도 조금 타격이 있네요. 어디가 세게 빠지고 있습니까? 봐야 되겠어요. 자, 건설주 2%대 낙폭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시장 빠지는데 가장 큰 영향 미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중후반으로 밀리고 있는 것. 그리고 하루 반짝 올라오던 바이오 그냥 그대로 상승폭 다 반납했어요. 아침에 시그널 지금 3번 4번 날려드리는데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무슨 시그널 드렸을 것 같습니까? 여기 무너지면 던지라고 시그널 드렸는데 야, 대본 또 들어올립니다. 일단 그래도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LG전자, 야, 저 좀 가볍게 받고 좀 올라가자. 딱 3%만 올라가자, 3%만. 많이도 말고. 니는 못 묻다, 아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묻다, 아이가. 니는 못 묻다, 아이가. 아이고, 말장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걔들 갈 때 못 갔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어. 솔직히. 그죠? 무슨 LG전자 망한다 그럽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니까? 스트레이트로? 반등 한번 넣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등 넣는 것. 46,000원권 중요한 권역이다 생각하는데 일단 46,000원권 딱 한 번 지지, 두 번 지지. 자, 반등해야 돼요. 밑에 더 처지면 곤란합니다. 자, 프로그램 아마 매도 넣고 있지 싶은데 한번 볼게요. 뭐 보나 안 보나 뻔하지.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자, 그럼 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프로그램 매도세 동반대비해서 바스켓 안에 있을 거거든요. 선물 패대기 치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한번 볼까요? 이거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 비차익 많이 있을 수 있다. 비슷하네. 그래도 좀 더 많아요. 보이시죠? 자, 차익은 100억 마이너스, 비차익은 더 커요. 그죠? 180억 가까이. 이거 캐치했거든요. 제가 안 보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 말장난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뭐다? 의도적으로 삼성전자 좀 던지는 경향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프로그램 매도 세 동반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의도적으로 좀 던지는 경향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은 많이 들어왔어. 그동안. 그죠? 28,000 계약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4,000 계약 던져봐야, 그죠? 자기들 포지션은 별로 무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패대기 치고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그냥 스트레이트 패대기입니다. 콜 옵션 안 줄어드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1. 개인이 콜 옵션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요. 올라갑니다. 볼까요? 볼까요? 개인이 콜옵션 쭉 내리고 있어. 지수는 쭉 빠집니다. 아, 이것만 알아도 지수가 어떻게 될지
그죠? 나는 기준을 몇 개, 세 개 갖고 있네. 뭐? 선물이 외국인 패대기 치면 못 올라간다. 선물이 외국인 사면 올라간다. 하나, 콜옵션 개인이 장 초반보다 훨씬 늘어나면서 자꾸 매수세 확대되니까 지수는 빠진다.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 빠진다. 푸드옵션 개인이 자꾸 사가면 지수는 올라간다. 빠지지 않는다. 반대다 생각하는데 반대다. 왜? 콜옵션을 산 반대에 있는 사람 누구다? 외국인이다. 콜옵션은 상방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로섬이다. 콜옵션 개인이 수익 나게 올라가면 반대에 있는 외국인이 손해보는데 할 일이 없어서 돈 주겠습니까? 밑으로 조져버립니다. 이거 개인이 26억 아니라 40억, 50억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반등 못한다. 선물도 매수하고 있네. 현선물, 콜옵션까지 개인이 전부 매수하고 있네. 어휴. 그죠? 그러면 지수 못 가요. 가기 힘듭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넘었네요. 시간 좀 넘었는데. 너무나도 허약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마이너스 1.14%대로 스트레이트 하락. 마이너스 1.10%대로 스트레이트 하락. 마무리하겠습니다. 10시 반에 중국 개장했는데 낙폭 심해진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처럼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그래도 우상향 와중에 조정권. 미국은 가벼운 조정, 신고가 갱신 이후에 가벼운 조정인데 미국, 중국 간에 관세 한 번 더 부과하네 만에 말 한마디에 1% 이상 빠져버리는 허약한 체력을 가진 우리나라 너무 아쉽고요. 일본과의 마찰, 아직까지 어떤 해결책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일본이 오히려 손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안한 불씨 하나 안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그 불안함을 하방으로 밑으로 처지면서 보여주네요. 자, 많이 힘드실 텐데 어쨌든 보수적인 입장에서 오늘의 매수를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처럼 시장이 박살나는데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잘 핸들링 하시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권역 아니다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1500원도 잘 못 봅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